경기도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 남북부 지방경찰청과 함께 코로나19 공동대응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8일 공동 기자회견에서 모든 경기도민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구영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교회발 감염을 시작으로 N차 감염에 깜깜이 감염까지 더해지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는 상황. 이 같은 코로나19 2차 대유행 조짐에 경기도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최혜영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장은 지난 18일 경기도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추가 조치와 공동 대응 방안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개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실내에서 그리고 실외의 경우는 집회나 공연 등 다중이 집합한 행사의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또한 도내 사랑제일교회 행사나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오는 30일까지 빠른 시일 내 경기도 내 보건소나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 밖에도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 등 4개 기관은 코로나19 합동대응반을 구성해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공동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경기지TV 구영슬입니다.